여호와의 열심이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잘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봐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19장 살아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재난을 피한 자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뭐예요? 이루리라. 그래서 이 여기는 주의 열심히 일을 행한다. 여기 이제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은 자는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남은 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뭐와 반대가 되냐면, 혹시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남은 자와 이 남은 자에 대조되는 부류가 있다. 뭐예요? 큰 무리. 큰 무리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정말 추구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탁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감동받았다가, 그냥 그것이 뭐예요?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성령으로.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그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는 언제 형성되는 거냐면, 내가 너무너무 밉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떻게 그 원수를 정말 용서할까? 내가 어떻게 그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안 돼서 하루 이틀, 저는 며칠간 했다고요? 5일 동안 그 투쟁한 결과, 와, 바로 이거야!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가 내가 성령으로 깨달은 거야. 성령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그 미스터 구라는 그 친구까지도 뭐요? 그 원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영적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주신 것을 내가 체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래서 뭐 대충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뭐 예배 보고 나오면 또뭐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부류들을 성경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 마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러나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그런 무리가 아니고 그 무리 중에서 정말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로 꽉차 있었다? 무리들로 꽉차 있었지. 예.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누구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 그리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죠. 이 남은 자를 또한 피하는 자. 피하는, 누구를 피했다? 예? 사단을 피했다.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이 남은 자, 피하는 자들은 이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 나올 것인데, 구별돼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무엇이 이를 행하리라? 이 남은 자로 하여금, 혹은 피하는 자로 하여금, 이 무리들로부터 구별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무 열심이 있어가지고. 좀 방향을 휙 180도로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열심을 좀 역설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의 열심이 특승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한 열심이? 자식을 위한 열심이. 막, 너무너무야 해. 그러니까, 자식 혼자의 힘으로는 뭐예요? 할수 없는 것까지. 예를 들면 어떤 것까지? 그럼 지난번에 이 학원가에 큰 돌풍이 불었습니다. SAT 시험. 문제를 어떻게? SAT 시험 문제를 뽑아냈어. 그래가지고 이 뽑아낸 사람이 강남의 부잣집에 그 입시생들 있는 집에 뭐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다 보니까 이게 진짜 SAT 문제가 맞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돈을 받고 유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붙었잖아. 그게 이제 붙고 나서 탈로나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합격이 취소가 되고 난리가 났죠. 그냥 그 아들 가만 놔뒀으면 붙을 텐데, 예. 그거 시험 문제 유출한 거를 사가지고 미리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탈로가 났으니, 그 SAT 합격이 어떻게 돼버렸어? 취소.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열심히, 그러니까 그때 그 시험 문제 유출을 받아가지고 점수가 상당히 올랐어. 이제 그거는 그 아들, 그 자녀들 혼자 실력으로는 뭐예요? 안 되는 실력이야. 지원 문제를 뭐예요? 유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실력이야. 그래서 자녀가 할수 없는 그 높은 SAT 점수를
누구의 열심으로? 엄마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들의 구원, 그 예루살렘 용산의 무리로부터 구별해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되는 사람, 즉 남은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조금 반대편에서 역설적으로 설명했지만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예, 네. 하나님이 더 열심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 가지고는 터도 뭐요 없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또 다른 성경절을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서. 참,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자, 구약 번역, 한국말 번역이 참, 이게, 정말 번역이 참 어때요? 정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 정사와 영광의 자는, 네, 이거는 지나갑니다. 저도 설명을 잘할 자신이 있어요. 같은 얘기, 그죠? 이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지옥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3장 3절에 보면 제가 참 옛날에 성경을 처음 연구를 하기 시작할 때 공부했어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자, 3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안 믿어.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네. 여기 이제 미쁘심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뭐예요? 열심입니다. 자. 믿지 않는다. 믿어주질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아. 아.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네. 미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예? 네? 이뻐한다는 말일까요? 예? 네?
즐거워하다. 그 어디서 배운 거야? 아니, 이 기쁘다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걸 아니까. 그래서 이게 묘한 그 의미, 뉘앙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뻐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방금.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킹 제임스 하나님의 뭐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말과 충실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에 대하여 충실하신 분이다? 누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뭐 하는 일에 충실하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충실하셔. 그게 신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뭐요? 믿을 만큼 충실하시다. 신실하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예수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야. 웃기지 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래 안 믿어. 그러면 잡으라.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싫으면 관둬.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싫다고 해도 강제하시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계속 기다리면서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뭐 인류 학교 붙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는 뭐예요?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전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일에 너무너무 충실하고 열심이다.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심지어 누구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자, 여호와의 열심. 아, 오늘 참 좋은 말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뭐예요? 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또는 뭐예요? 여기 나온 것이 신실하심.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절대로 뭐예요? 무효화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려면 관둬 그러시는 분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 끝까지 하나님은 노력하십니다. 이거를 모르면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 이거를 알면 우리는 포기했다가도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다면, 그렇게 열심이라며 나를 위하여, 그것도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다시 뭐 희망을 가져보자.
내가 이렇게 계속 쓰러져 있을 수는 없다. 내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정말 무덤 속에서 내가 흑흑함 속에서 괴로울 필요가 없다. 다시 뭐요? 재기해 보자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요? 계속 노력하신다. 그랬더니 뭐요? 결코, 뭐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사람은 자꾸 뭐요? 그러겠다 해놓고도 이렇게 하고.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무슨 말이 중요해요? 모두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거짓말했다. 뭐, 그래 놓고, 그걸 안 지켰다. 너무 거짓말쟁이나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 하나님 뭐라 그럴까? 귀속말로, 너도. 인간은 다, 거짓말. 사도 바울은 이런 거, 이것을 철저히 느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예요? 이게 의인이 뭐예요? 아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솔직해졌어. 뭐를 받아야 그렇게 돼? 성령을 받을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내 마음 속을 볼 때, 야, 내가 이것밖에 뭐요? 안 되는구나. 막 그걸 느끼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자, 제가 옛날 경험을 하나 봤습니다. 진짜로 내가 참 웃겼어. 이거를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거를 느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를 보면 항상 어땠게 잘났어, 잘났어,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예. 네.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정도만 돼봐라.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요. 참 웃겼구나. 하는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의사로서, 성공한 의사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탁 만나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뭐요? 자, 나는 뉴 스타트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환자들에게 소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해야지 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수입이 좋던 그 개업을 확 접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랬게요? 아들아, 네가 제정신이냐? 우리 어머니가 보면 미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뭐예요?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안 들어오면 할 수가 뭐예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애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애들 뭐 난리가 나고 다 아빠가 미쳤다고. 아빠가 이상해. 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 미국 사람들이 뉴 스타트를 하는 그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갔어요.
요새 난 여기서 뉴스타트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는 막 대 뭐요? 대환영이지. 대환영. 와, 그 돈 잘 벌던 의사가 다 집어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주는 월급이 얼마냐면 월 70만 원. 그 이제 집 뭐 이런 거다 주고 뭐 집이라 해 방한 칸. 그 저는 이 방한 칸짜리에 사는 그 팔자 모양이야. 그 큰 집에 수영장 있고 막 화려하게 살다가 우리도 지금 저기 좋은 아파트가 있긴 있거든요. 예, 네, 영남호 바로 옆에. 그런데 여기 너무 왔다 갔다 하려면 불편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직원들이 거기는 대학이었어. 위마 대학.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세계 각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청년들이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거기 대학 과정이 있어. 그래서 제가 걔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환자 미국인 환자들 보면 이제 뉴스타트를 가르치고 그때 이제 의사가 한 두 명이 더 있었어. 미국인 의사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데 두 명이 있는 의사들이 다 노인들이었어요. 다 은퇴하고 개업하다가 은퇴하고 왔고 저는 뭐요? 은퇴가 아니라, 방년 39세야. 젊은 피지. 이게 이제 탁 왔으니, 막 학생들이 말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막, 닥터 리. 그러면 뭐요? 탁, 믿음의 뭐요? 모본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영웅적이 됐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닥터리, 그 사람이다. 막 소문이 쫙 터지고, 막, 막, 경상도 말로 깃발 날렸어. 그리고 믿음 좋기로, 막, 신앙 좋기로 뭐요. 막, 이제 아주, 만방에 막 알려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요즘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요즘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안식일 교회로 이제 들어오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막, 우와! 막 의사가 막 장로교에서 뭐요? 막 넘어왔다. 막 이래가지고 막, 막, 이 교단 안에서는 뭐요? 막, 와, 5번. 그런데 제가 요즘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30몇 년 동안,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지. 존경과 사랑과, 이거를 다 받아. 그래서 뭐, 이런 센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농촌에서, 농사 짓는 집사님들이 박사님 드시라고 이런 것도 보내오고, 맛있는 것도 보내오고, 그런데 요즘은 뚝이야, 뚝. 그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뭐를 받고 있어요? 대척을 받고. 그러니 제가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뭐예요? 그런 것에 너무 뭐예요? 취해가지고 이 영적으로 상당히 둔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즘. 그 제가 지금은 대척을 받고 그런 이제 존경과 사랑, 그게 이제 썰물처럼 어떻게 해요? 쫙 빠져버렸어.
뭐 그때는 막 우리 박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마치 좀 세미나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폼 잡았죠 뭐 지금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요새는 막 없어.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한두 군데 아직도 오라는데. 이게 탁 빠지고 나니까, 제가 느낀 게, 아, 지난 30년 동안 내가 은연 중에 이 무의식 속에서 그거를 뭐예요? 너무 즐기고 있었고, 그거를 뭐예요? 더 많이 받으려고 추구하는데 상당히 열심을 내고 있었구나. 그 바람에 내가 어떤 영적 깊이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배척받고 제가 깨달은 게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진리를 깨닫는 데는 지금 이 위치가 훨씬 뭐예요? 좋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이제 제가 뉴 스타트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꼭꼭 운동하고, 물 잘 마시고, 네. 그러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도 그 이제 운동해야지. 아무도 운동 안 했는데 덥다고, 이제 혼자서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목이 많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산책로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코스를 쫙 돌고 이제 캠퍼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 목이 너무 말랐는데 거기 이제 물 먹는 데가 있어. 거기에 뭐 그렇게 화려하게 고급 그런 건물이 아니고 옛날 건물이 옛날 결핵병동 하던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진짜 허름한 곳이었어요. 근데 물 먹는데도 뭐 물 먹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도 꼭지가 이렇게 이제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틀어서 수도 꼭지를 위로 해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데야.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코너에요. 직각. 요 코너에 이제 물 먹는. 그럼 여기는 벽. 그 아래에 화분들이 이렇게 놔져 있어. 그래서 물을 다 먹고 나니까, 아이, 누가 화분에다가 물을 뭐예요? 물을 주는 거를 게을리 하는 거. 응. 근데 옛날 같으면 뭐예요? 이건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물을 안 줬을까? 어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는 신앙이 좀 들어가서, 아, 그렇게, 뭐, 누가 뭐, 할 일을 안 한다, 뭐, 맡은 일을 게을리 한다, 뭐, 이런, 이제, 태도가 아니라, 그래, 뭐, 바빴겠지. 그럼 내가 뭐예요? 물을 줘야지. 그래서 물 틀어놓고 손으로 받아가지고, 한참 줘서 그 더운데, 얼마나 착해요. 착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봐도 착해. 세상에 이렇게 더운데,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그 물 주는 책임 맡은 학생이 누구야? 이거보다는 약간 직접 죽겠다. 그래서 그 물 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 믿고 참 나도 많이 뭐예요? 달라졌다. 자기를 칭찬해 가면서. 근데 마침내 다 줬어. 그 화분이 뭐 한 14개인가 되는 거를. 물을 손으로 받아서 줬으니까 한참 걸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안 시들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거기를 떠나려고 탁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저쪽에서 아주 이쁜 미국 여자 직원이 착 오는 거야, 이쪽으로.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조금 빨리 왔으면 내물 주는 거를 봤을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캠퍼스 안에 어떤 소문이 돌겠어? 아, 그 한국 의사, 이 박사는 참 착하더라 말이야. 물을 자기 손으로.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참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물준게 뭐예요? 허수고처럼 돼 버렸어. 물 주긴 준 공로, 그걸 칭찬받을 거를 못 받은 그런 좀 억울한 생각이 갑자기 탁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이 악령이 제법 뭐라 그랬게? 물좀더 주면 될거 아니야? 더 줘? 지나갈 때까지? 그것도 참 뭐예요? 뭐 팔리는 일이요? 예. 에이, 그것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물 좋게 안 좋게? 안 좋다 손들어. 와, 참 감사하네요. 그렇게 잘 봐주셔서 좋았어요. 사람을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존경하면 뭐가 더 커요? 실망. 사람은 그거는 우리 허사장 방법이고. 자, 그래서 저 좋다고 주면서 참 웃겨 안 웃겨? 그러면서 갑자기 뭐야? 내가 예수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 귀속에 대한 한 거야. 네 요거밖에 안 된대. 요거밖에 안 된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맞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게? 그래도 나는 이 사랑한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 직원실에 오면서, 이 날씨 더운데, 막 칭찬하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뭐 그거는, 그런 칭찬은 지나가면 허망해요, 안 해요? 예, 참, 받아놓고도 뭐예요? 그거 허무한 거야.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그런 허망한 것을 추구하다가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짜 실속 그 진리를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탁탁 올 때마다 또물 줄래? 예.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렇게 내가 부족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미쁘심, 그렇죠.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가 결코 어떻게 무효화 시킬 수가 뭐예요? 없다. 네, 대하수. 아, 참, 참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렇죠. 아,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The faith of 뭐예요? God. Faith라는 저 단어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I have faith in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믿음이라고 번역됩니다. Faith. 그래서, 이 영어에는, 이 믿음, 우리가 흔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faith란 말을 씁니다. I have faith. 나는 이 faith가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faith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은 이런 부분에서 표현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빈약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뭐예요? 믿는다. 자,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잘 아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believe. believe. 이거 이제 이게 나 믿어. 내일 날씨가 좋을까? 일기예보는 좋다던데. 나도 날씨가 좋으리라고 뭐예요? 믿는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무슨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 believe가 믿는다고 이제 흔히 한국말로 이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faith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faith는 이 믿는다는 사실상 믿는다가 아니고 뭐예요? 내일 일기예보에서 날씨가 비 안 온다 그랬으니까 나도 비 안 온다고 뭐예요? 믿는다. 일기는 날씨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는다는 말이나 그러리라고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뭐예요? 예측한다. 말을 같이 써. 그렇죠? 그러나 예측하는 거하고 믿는다는 거하고는 사실상 이게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그 녀석 공부를 꽤 열심히 했으니까 서울대학에 뭐요? 붙으리라고 믿는다. 그건 아니지. 믿는다는 말 쓸 수 없지,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예상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상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든 거를 믿는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이 너무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런 광범위하게 믿음이 아닌 것까지도 포함해서 뭐예요? 믿는다로 그냥 도매금으로 막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 의미가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는 believe, 영어 성경에는 believe가 아닌 뭐예요? faith다. 그래서 faith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뭐예요? 충실하십니다. 열심.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충실하신 분이라고 뭐예요? 믿는다. 그건 확실하다. 그건 절대로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 그럴 때 페이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떤 다이 페이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The faith of 뭐예요? God.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The faith of God이라 그래요. 자, 이제 이 faith of God이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쩐 얘기도 지난 강 시간에도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자기 거절하게 손을 대고 탁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그러니까 your faith has saved you.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성경은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럼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여호와의 열심을 믿는 거라.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열심을 내 가지고 한국 엄마들처럼 열심을 내가지고 나를 꼭 합격 뭐요 시키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한다. 그 열심에 대한 우리들의 뭐요 신뢰 그거를 베이스라고. 자, 야 참 멋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요 믿음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거지 하나님이 뭐요 faith를 가졌다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faith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갈라디아서.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은 여러분이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뭐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을 뭘로 봤어? 명령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으로 보고 내가 이 명령을 뭐요? 잘 복종하면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가 뭐요? 있다고 한 그것이 의롭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네. 조금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못 느끼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이 같은 말이 뭐예요? 반복돼서 통나요. 그게 조금 문장상으로 뭐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거야. 한국말 성경은 전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By the 뭐요? Faith of, 뭐예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실하심 때문에, 예,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충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이 개념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충실하다. 오염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소리하고 비슷해요. 손자가 할아버지 뭐예요? 상투 땡기는 소리 비슷한 그래서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거? The faith of, 뭐요? 예수. 예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열심. 이란 말이 있는데, 로마서 3장 3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믿부심이라고 번역하고, 신실한 번역해놓고, 여기서는 뭐요? 그렇게 번역을 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요게 빠지면, 우리가 좀 자신이 없어. 이대로 번역한 대로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믿으려고 용을 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용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요? 성령이 주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것이 믿음이다. 선물로 주는 것이죠. 100번 맞죠. 그러나 그 아무리 맞아봐야 구체적으로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팍 그렸잖아요. 성령이 뭐를 통하여 믿음을 형성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악령은 뭐예요? 악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믿음을 뭐예요? 파괴시킨다. 이 여기 가운데 들어간 게 뭐예요? 그렇지. 네. 성령은 사랑을 알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믿음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닭장에 지금 병아리들이 많이 큽니다. 이걸 이제 마당에 탁 풀어놨다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 한 마리씩 집어넣으려면 난리가 나죠. 꼭꼭꼭꼭 막 온 사방팔방으로 도망가고.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도록 해야 돼. 나에 대한 믿음을 형성. 그럼 믿음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 병아리들을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저절로 믿어. 그렇죠? 그래서, 틈만 나면 가서 어떻게? 네, 맛있는 거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다듬어도 주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꾹꾹꾹꾹꾹 하면 뭐예요? 쫙 따라오고, 믿고 따라오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믿음이 형성되고, 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주면 믿음이 뭐예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교인들이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믿기니까 뭐라 그래요? 자꾸 믿는 척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믿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 믿음이 마음속에 형성되려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the faith of 뭐예요? 혹은 faith of 뭐예요? Jesus, 예수 이렇게 돼. Faith of.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나가서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14장
12절. 여기 보면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가지고 정확하게 된다는 이제 예언입니다. 이 조건적 사랑을 배운 교인들은 어떻게 된다? 고통을 받는 거야. 고통 받아야 안 받아요? 네? 아, 내가 또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겠지. 두렵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다. 그 스트레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요.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국가나 이런 조직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 그 예를 들어서 거대한 교단, 거대한 한 국가라든가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의 진리를 짓밟고 철저히 뭐요? 조건. 이렇게 가르칠 때그 이북 우리 참 그분들 고통받고 있어야 막 그런 상황에 그래서 그 짐승과 그런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이름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상을 뭐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받는다는 밤낮 뭐예요? 쉼을 얻지 못.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상을 탁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이 뭐예요? 있을 수 없다. 이런 온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돼 있다. 지금 한국도 보면 그 소득 수준이 뭐예요? 조금 낮아지면 뭐 살기 힘들어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뉴스타트가 좋다 해도 올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또 뭐도 없어. 시간도 없어. 안 돼. 이게 막, 꽉 잡혀. 그래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야 되고, 16시간, 막. 이래서 막, 거기 톱니바퀴에 물려가지고, 밤낮 뭐요? 쉼 없이 돈 벌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쉼이 없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대로, 뭐예요? 쉼이 없고. 그런 상황을, 여기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와 있어요, 안와 있어요? 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 성도들이라면 믿는 사람들, 다 아시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다를 믿는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인내라는 관계 뭐냐면은 내가 세속적으로 조금 뭐요? 타협만 조금 하면 좀 돈도 조금 뭐더벌수 있고 또 고통도 뭐요?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짜여. 그래서 뭐 세금 조금만 속여도 뭐요? 남는 게좀 있고.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 내고. 이게 이제
그러나 이 성도들은 정직하게 살려면 이 어려움을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믿음.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 뭐요? 잘 지키면 곧 만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란 말이 아니고 뭐예요? The faith of 뭐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열심을 지키라. 지키란 말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요? 이렇게 열심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뭐요?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래서 그 열심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도 뭐요? 없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렇죠? 예수님의 뭐하심? 우리를 향하여 충실하심. 진실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뭐예요? 남은 자다. 그 남은 자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the faith of God, faith of Jesus 그렇죠? 예수님의 충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열심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뭐요 받는다는 것을 믿음. 갑자기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대부분이 다,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시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 우리를 향한 충성, 우리는 그것을 믿을만 뭐 해요 안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얻으셔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